안녕하세요, 톰 여러분. 먹고 자장 TV의 제레예요. 오늘은 RK2 프로 첫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약 3초 정도 눌러주면은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로고와 함께 애니메이션이 살짝 나오면서 켜지게 됩니다. 잠시 기다려주면 켜질 거예요. 네, 이런 로고 애니메이션과 함께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로고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QR코드 하나가 뜨게 됩니다. 자, 약간 윙크 같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눈 애니메이션이 나오고요. 이렇게 QR코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제 앱에서 이거를 스캔을 해서 장치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지비지라는 글로벌 앱을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지비지라고 검색을 해주면 이런 앱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메일과 비밀번호 해서 계정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앱이 열리게 되고, 생체 인식으로 또 로그인하는 것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치 추가를 눌러서 QR코드를 스캔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쪽에서 위쪽에 보면은 QR 스캔할 수 있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서 스캔을 이렇게 해주면 네, 장치가 이제 추가되는 모습, 그리고 시리얼 번호라든지 이런 게 뜨면서 장치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음을 눌러서 또 이 항목에서는 위쪽은 이제 파란색 불이 깜빡입니다. 뭐 요런 거고요. 아래쪽은 파란색 또는 붉은색 불이 깜빡입니다. 라는 건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일단 좀 특별한 장치를 구성하려면 이걸 눌러라 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거를 선택해서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초기화를 하고 이 장치를 새로 시작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네트워크 선택을 해주시고요. 2.4기가 네, 4G에서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2.4기가로 선택을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연결될 때는 팝업창이 뜨면서 연결을 할 건지에 대한 허용 그 권한에 대한 설정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허용을 하시거나 이 장치를 네트워크와 연결하겠다라는 와이파이와 연결하겠다라는 것을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팝업 창이 지금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처음 연결을 하게 되면은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자, 지금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안 될 경우에는 네, 와이파이 설정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4기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리셋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 로봇의 뒤쪽에 보면 흰색으로 작은 버튼,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한 5에서 10초 정도 꾹 눌러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뜨면서 체크 표시가 나면서 뭐 리셋을 한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처음 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로고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QR코드를 보여줄 거예요. 자, 이번에 좀 앱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죠?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이렇게 표시가 뜨고 어떤 건지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개를 숙이고 자, 윙크 한번 해주고요. QR코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 이 상태인데 자, 표시등에 적색불이 깜빡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수동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번호 복사해가지고요. 비밀번호예요. 장비 와이파이 연결하기로 넘어가서 자, 해당하는 그 와이파이가 뜨면 그 와이파이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영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이 부분 그냥 꾹 눌러주세요. 저는 잠깐 살짝 눌러서 지금 연결 중으로 떴는데 꾹 누르고 있으면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대로 입력을 해놓은 상태라서 어쨌든 연결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가 없다라고 뜹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정상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좀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앱과 그냥 연동만 되는 뭐 그거 거라서 연결이 안 되는 게뭐 맞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뜨고요. 자,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 쪽 이렇게 네트워크라서 뭔가 한국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그냥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100% 맞다라고는 뭐 답을 할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 추측상 아마 중국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한국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다가 연결이 되면 이렇게 뭐 객실이라든지 뭐 이런 장치가 이제 장치에 대한 이름 또는 설정, 장소를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객실, 약간 거실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장치 이름도 위쪽에 떠야 되는데 저는 지금 생략하고 어차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100만 원 이상 관세도 한 20만 원 정도 네, 들었고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약 110만 원 정도, 120만 원 네, 11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상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글로벌 앱으로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90%까지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뜹니다. 그러면서 다시 QR코드를 보여줍니다. 90%까지는 진행이 되는 듯 하지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연결을 할수 없다라고 내용이 표시됩니다. 잠시 기다려보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앱 다시 껐다가 켜보고요. 다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QR코드 스캔해서 자, 만약에 이 화면으로 QR코드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잘안 돼요. 그러면은 설명서에 있는 이 QR코드를 찍으면 굉장히 잘
등록이 되니까요. 요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시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QR코드는 이걸로 쉽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 불이 깜빡이고 있죠. 어쨌든 네트워크 연결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결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연결할 네트워크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2.4기가를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자, 2.4기가 선택을 하고요. 그 전에 이지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비밀번호 이미 다 입력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도하는 건데,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역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가 없다,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2.4기가로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역시나 또 90%까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는 역시나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안 되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앱이라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중국 앱에 한해서만 작동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명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여기에 있는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고요. 이 앱에서 또다시 이지비지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이제 중국 앱이 되는 거죠. 중국 이지비지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중국 이메일이 없어요. 네, 중국 이메일이 없고, 그리고 중국 회원 등록을 하려면 중국 번호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필요한데, 네, 중국 번호가 없죠. 네, 한국에 있으니까 중국 번호를 뭐 휴대폰을 개통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역만 바뀐다고 앱만 다운로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국가를 변경해가지고 뭐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앱은 다운로드 받았지만 사실 뭐 휴대폰 국가 변경이나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중국 번호가 없기 때문에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래쪽에 보니까 위챗 로고가 있어서 혹시나 위챗으로 계정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등록이 될까 하고 위챗까지 로그인을 해서, 네, 어렵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막상 들어갔는데 역시나 뭐 결국에는 중국 휴대폰 번호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똑같이 나옵니다. 회원 등록하기를 누르면은 똑같이 나와요. 설명상에서는 위챗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게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회원 등록을 누르게 되면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 등록을 누르게 되면 중국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설정으로 가가지고 사람 모양 눌러서 뭐 마이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설정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계속 로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현재는 2.4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걸 이지비지로 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내려서 와이파이. 자, 2.4기가일 때 이게 뜨고요. 이지비지 이게 뜨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테스트 목록에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어드민 되어 있고 아래쪽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아, 인증번호라고 해야 되겠죠? 인증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하단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각 로봇마다 뭐 번호는 다를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OK를 누르면 방금 보셨죠? 위쪽에 카메라가 비춰지는 게 지금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카메라 일단은 뭐 되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따로 이렇게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스트 겸으로 볼 수만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QR 코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카메라 테스트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뭐 연결 중이다라는 표시는 뜨지만 결과적으로 역시나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2.4기가로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지비지 네트워크로 여기 이름으로 해도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2.4기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뭐 이메일 같은 것도 약간 보내보고 뭐 위챗 같은 거 아니면 그쪽에서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채팅을 좀 남기긴 했는데 답변 같은 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좀 막막합니다. 혹시나 이 관계자분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해외 중국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는 중국 앱 로그인 방법 요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했는데 RK2 프로라고 검색하면은 거의 뭐 나오는 영상은 없고요. 이지비지 로봇이나 이지비지 RK2 요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래도 영상 한두 개쯤은 건질 수가 있어요. 쇼츠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뭔가 노래 음악 같은 게 나오는 근데 한국어로 뭐 이렇게 나오는 음악이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쇼츠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건 전체적인 이지비지 카메라들 또는 뭐 기계들 이렇게 제품들 소개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RK2 프로에 대한 요로 로봇에 대한 게 잠깐 나와가지고 요런 게 요런 영상이 있다라는 거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 로봇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어요. 검색을 해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게 없을까 없을까 유튜브에는 왜 많이 없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중국어로 지금 되고 있고 아마 중국에서만 좀 활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도 중국 앱이고 전체적으로 중국 네트워크에 맞춰져서 서버도 중국에 있는 이걸 쓰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건데요. 이게 빌리빌리인가?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에서 RK2 Pro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바로 목록에서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이건 제가 검색한 기록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검색을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리뷰나 뭐 이런 안내 관련된 그런 튜토리얼 같은 것도 이렇게 또 설명 영상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보고 또 언박싱 하는 것도 이렇게 몇개 보고 이렇게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뭐이 앱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되었든 중국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작동시킬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내린 결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지금 2주 정도? 약 3주 정도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 연결을 계속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로그인이 필요한데 중국 앱 로그인이 필요한데 네, 그걸 못하고 있으니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연결되면 등록을 하면은 이게 구동이 스스로 이제 작동하는 게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원이 넘는 로봇을 지금 그냥 온, 오프만 할 수 있는 그때만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테스트일 뿐이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요. 네, 이렇게 검색하다가 또 이제 언박싱 영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딱 보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언박싱 해서 이건 RK 그냥 RK예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홈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선으로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얘도 마찬가지로 켜서 QR코드가 나타나면 앱에서 인식시켜서 등록을 해야지만 이제 그때부터 구동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네, 앱에서 스캔을 장치를 추가를 하죠. 그래서 QR코드 스캔해가지고 이제 관련 설정들 좀 해주면은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건데 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아 저 굉장히 지금 좀 괜찮은 로봇 같아서 이게 저는 또 영어가 될 줄 알았어요. 설명 같은 거에 이렇게 영어로 된 설명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매할 때 영어 버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중국어 뭐 혹시 모르겠어요. 중국어 앱에 들어가서 이게 연동이 된 이후에는 또 어느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구매를 했지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전까지는 네, 실행을 하기 전까지는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좋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로봇이지만 추천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바이. 먹고 자장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 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 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